안녕하세요, 동키입니다. 오늘은 짱구 집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터넷을 보니 도쿄 외곽에 짱구네 집 크기의 단독주택이면 신형만은 능력자다, 짱구네 집은 금수저가 틀림없다는 댓글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집 구조입니다.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1층에 방 1개, 2층에 방 2개, 1층에 거실, 주방, 식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3LDK 구조인데요. 3은 방 3개를 의미하고 LDK는 리빙, 다이닝, 키친의 약자입니다. 짱구네 집을 밖에서 봤을 때인데 꽤 넓어 보이죠? 다음은 집 면적을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1층 평면도를 보시면 평면도만 있고 길이가 없어서 기준을 잡기가 애매한데요. 일본 단독주택의 1층 안방은 보통 다다미 6장짜리 방입니다. 다다미라고 해도 다다미 한 장의 사이즈는 도시마다 다른데요. 짱구네는 도쿄 외곽에 살고 있으니 에도마라는 관동 지역의 다다미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길이 176cm, 폭 88cm로 다다미 6장이면 세로 3.25m 곱하기 가로 2.61m는 9.1872제곱미터가 나오는데 이걸 3.3제곱미터로 나눠주면 2.784평. 짱구네 집 1층 안방은 약 2.8평이 나옵니다. 이걸 기준으로 짱구네 집 대지 면적을 계산해보면 담벼락을 포함해서 116.312제곱미터로 35.248평, 1층 건물 면적은 18.1평, 2층은 7.455평으로 건물 총 면적은 약 26평이네요. 정리하면 대지 35평에 건평 26평 정도로 일본 단독주택치고는 작은 편입니다. 다음으로 이걸 기준으로 짱구네 집값을 알아보도록 하죠. 짱구네 집값을 알려면 우선 사는 동네를 알아봐야겠죠? 짱구네 집은 카스카베시로 도쿄 북쪽에 위치한 사이타마현의 동부에 자리 잡고 있는 중소도시입니다. 짱구 아빠는 여기서 도쿄의 카스미카세키까지 출근을 하는데요. 도쿄의 카스미카세키는 주변의 국회의사당, 왕궁, 도쿄역 등과 같은 구역에 둘러싸여 있는 상업지구입니다. 직선 거리는 약 34km로 서울에서 수원 정도까지의 거리이고 전철로 왕복 2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짱구 아빠가 고생을 많이 하네요. 그러면 카스카베시의 집값은 얼마인지 알아볼까요? 대지 기준으로 하면 116.312제곱미터니까 최대한 비슷한 주택 크기입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2억 5천만원에서 3억원 정도 되겠네요. 생각보다 한국 집값이랑 비교하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우리 집 마당이! 이 녀석이! 대죽음에 아직 33년이나 남았단 말이야! 집이 좀 부서진 것 같고 성질 부리지 마! 짱구 아빠는 융자를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일본은 주택론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30년 혹은 35년 장기 융자를 받아서 매달 갚고 있습니다. 짱구네도 35년 주택론으로 집을 구했는데요. 짱구 아빠는 견실한 종합상사의 직원으로 일본 위키피디아에는 연봉 600만 엔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세금 뗄 거 다 떼고 나면 월 30만 엔 정도를 받게 되는데요. 상한 기간 35년, 대출금 3억, 그중 보너스로 갚을 금액 1억, 이자 1%, 변제 방식 중 원리 균등을 선택해서 계산하면 짱구 아빠가 매달 갚아야 하는 돈은 56,347엔, 약 56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대출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잔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짱구네 집 지하에서 온천이 나온다니까 뭐 저 정도 갚는 건 이젠 껌이겠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온천이 나온다!
황금똥이다! 아니라니까! 도쿄의 카스미카스키는 주변의 국회의사... 도쿄의 카스미카스키... 도쿄의 카스미카스키까지 출근을 하는데요.